최근 연구팀은 세라믹 3차원 형상 제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는데요. 딱딱하고 깨지기 쉬운 특성 때문에 성형과 가공이 어렵다는 세라믹의 단점을 극복한 것이죠. 특히 소재의 공급 방식을 전환해 3차원 형상 정밀도를 높이고 소재 활용 효율을 크게 향상시켜 제조 단가를 낮춘 것이 큰 특징입니다. 세라믹 소재의 형상 제어 한계점과 기존 세라믹 3D 프린팅 기술의 문제점을 동시에 극복한 것이죠. 세라믹 3D 프린팅 장비는 저희 킴스에서 새로 개발되어진 장비로 소재를 종래 세라믹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큰 수조에 한꺼번에 넣고 경화를 반복적으로 시켜서 빛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사용되는 반면에 저희는 소재를 필름형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빛에 노출된 후에 다시 회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진 장비입니다. 그래서 투명한 필름 위에 재료를 한 레이어를 깔고 그런 다음 3D 프린터를 통해서 필요한 형상을 경화시킨 다음에 다시 그 소재를 회수해서 사용하는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광중합형 3D 프린팅은 소재를 수조에 한꺼번에 투입해 빛에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경화를 유도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수조를 채우기 위해 많은 양의 소재를 필요로 하고 장시간 노출로 인해 세라믹 재료의 열화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름 공급형 광중합 방식 세라믹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소재 공급 방식을 수조형에서 필름형으로 바꾼 건데요. 새로운 소재를 필요한 양만큼 필름 위에 공급하고 한 번에 빛을 조사해 필요한 부분을 경화한 후 소재를 회수해 재활용하는 방법을 개발한 겁니다. 이 경우 소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소량의 소재로도 프린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